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기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싱크로. 자, 우선 왼쪽은 egoing이라는 사용자고요. 오른쪽은 k880인데 원래는 컴퓨터가 다른 게 좋지만 여러분들 컴퓨터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같은 컴퓨터라고 해도 우리가 뭐 네트워크로 전송 같은 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선 그 왼쪽에 있는 컴퓨터에 저는 sic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이 파일들, 예, 요것을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로 싱크를 시킬 겁니다. 자, 그때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컴퓨터의 IP를 아셔야겠죠? IP ADDR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IP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IP를 알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IP라는 게 시작입니다, 네트워크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isync. 그리고 마이너스 A 아카이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Z라는 게 있습니다. Z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압축한다는 뜻이에요. 전송할 때 압축하고 전송하면 훨씬 더 예, 데이터가 절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P를 하면은 전송되는 상황을 프로그레스 바로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전송하고 싶은 파일은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 isync 디렉토리에 있는 sic의 모든 내용을 어디로 보내고 싶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 IP로. 그리고 사용자는 누구예요? k880입니다. 여기다가 k8805 19680.65라고 하고 콜론. 그리고 여러분이 동기화를 시키고 싶은 디렉토리를 저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는 mkdir async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했어요. 그리고 async라는 저 디렉토리 안에 dest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저 디렉토리로 이동을 합시다. 자, 여기에서 물결을 하면 요거는 k8805라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isync라는 디렉토리 밑에 dest라는 디렉토리로 싱크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엔터.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겠죠?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송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자, 여기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들이 전송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원격으로 이 복사 또는 동기화를 할수 있는 기능이 바로 iSync입니다. 잘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특히나 백업과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이 iSync가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격을 이용해서 우리가 iSync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